음주운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활동을 중단해온 배우 김세론이 2년 만에 연극 무대로 복귀합니다. 다음 달 연극 동치미 무대에 서게 된 건데요. 연극 동치미는 노부부의 애틋한 사랑과 새 남매의 우애를 다룬 작품으로 극중 김세론은 작은 딸 역할로 등장할 예정입니다. 앞서 김세론은 지난 2022년 5월 서울 강남의 한 거리에서 음주운전으로 변압기 등 도로 시설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고요. 법원은 김세론에게 2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. 지금까지 문화하는 플러스였습니다.